대령 야, 이거 진짜 입질하네. 불 넣고. 오, 씨, 뭐야? 뭐야? 바뀌었잖아. 나왔다. 어, 이거 야, 말지렁인데? 멀리도 갔다. 아이, 나 없다. 없는 것 같다. 없다. 네. 야, 보자. 그래, 뭐 건드렸어. 말지렁이, 그래. 하, 잘라 먹었잖아. 자, 여러분, 제가, 여기는, 다시 충주어입니다. 지난주에는 제가, 노지에서 했고요. 오늘은 제가 2년 만에 다시 찾은 여기 서창권에 있는 그러니까 서창리죠, 서창리 서유석 낚시터에 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서유석 낚시터 사장님 강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꼭 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좀 내려달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연휴기 때문에 2박 일단 2박 일정으로 들어왔고요. 제 예감에 여기가 수심이 약 한 25m 이상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와서 낮에 일단 4대만 2대는 말지렁이 2대는 대하 그 좀 중간 사이즈를 꼬리 잘라내고 머리 부분도 약간 잘라내고 해서 통으로 그냥 두 대를 집어넣었습니다. 그래서 말지렁이 2대 대하 2대를 집어넣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낚싯대 피웠는데 말지렁이 미는 거에 살짝 땡기길래 가봤더니까 뭐가 조금 지렁이를 끊어 먹었습니다. 이거는 제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100% 지금 장어가 먹은 흔적입니다. 왜냐하면은 다른 잡고기들은 이게 그 지렁이를 이렇게 늘어뜨리는데 그 목줄까지 올린 그 지렁이를 잘라 먹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크지는 않는 사이즈 같은데 오늘 밤에
기대가 됩니다. 근데 알씨를 뭐 알씨를 워낙 150m에서 200m권을 지금 밀고 주신까지 지금 25에서 30m권이니까 아 서양호에서 했던 그 또 추억들이 막 새록새록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난 1월 1일서부터 서양호를 그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그 수심층과 또 거리 또 먼 거리 멀리는 거의 300m까지 제가 보내서 채비를 회수를 하고 또 당기고 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충주호야 뭐 지금 25m권이야 뭐 서양호에 비하면은 아쉽죠. 그래서 도선을 해서 들어왔어도 저는 알씨로 밀어서 낚시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낚싯대 다 세팅하고요. 이제 또 텐트 치고 또 저녁도 그 추위 밤에는 추우니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. 야, 저거 씨 엄청나게 내려가는데 씨 미치겠다. 야 이거 엄청나게 이거 엄청나게 막 내려박던데. 있다 있는데 이거 뭐지? 아 잠깐 혹시 오 잠깐만 이거 보자. 이거 70m 간 거잖아. 아 땡긴다. 오 땡긴다 이거. 아 빨리 좀 와봐라 빨리. 좋아했다. 바닥바닥 하는 그 소리 들으셨죠? 장어 아닙니다. 누치. 하. 입질. 하는 거 보니까 너 같더라. 미안해. 잠깐만 있어. 잠깐만 있어. 내가 너 벗겨줄게. 잠깐만 있어. 아래턱에 다 걸렸네. 그지? 떨고 있어, 그지? 나 떨고 있니? 자, 누치야, 만났어, 누치. 자, 지금 밤 10시 30분입니다. 자, 누치. 자, 가라. 야, 어떻게 이렇게 입질이 없냐? 어? 다시. 몇 대는 이제 다시. 대비를 회수를 해서 다시 이제 또 포인트에 좀 밀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열심히 오늘 노려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아 장어 낚시 진짜 어려운 낚시는 확실합니다.